안녕하세요. LG TV 엣지입니다. 엣지가 오늘 이 더위에 또 출전을 합니다. 어디로 갈까요? 영천에 위치한 옛날엔 토종터였는데 어느 날부터 베스가 들어오면서 오자가 출몰하고 막 이런 저수지 버머지입니다. 버머지 영천 버머동에 있는 버머지입니다. 정출에 참석해서 재미있는 낚시 운 좋으면 오자 한번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함께 가실까요? Let's get it! 버머지 상류에 왔는데 한 분이 낚시하고 조금 전에 나가셨대요. 근데 여기 와보니까 작업을 멋지게 해놨습니다. 야, 이거 완전히 저 먹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. 누가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색은 지금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. 뭐 상관없습니다. 찜만 세울 수 있으면 밤되면 멋진 붕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수심 또 보니까 만수네요. 만수.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. 상류에 앉아서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아유, 누가 작업해놨는지 몰라도 생일파티 감사.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아. 뭐 잡는 겨? 새우가 없네. 지저분해가. 없어. 갑자기 지저분해가. 자, 저녁에 비가 온다 해서 좀 서둘렀습니다. 이제 탄탄설림 자대 본판에 앞상판 연결해서 오늘은 파라솔 피고 파라솔 월까지 설치해서 비 오는 걸 좀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아, 자리 너무 좋아요. 뭐 거기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정말 낚시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
제가 오기 전 바로 한 10분 전에 나가셨다 그러네요. 일행들이 말하기를 제 운이 오늘 좀 다른 모양입니다. 그 운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서 큰 놈을 한번 손맛 봤으면 좋겠네요. 기대됩니다. 자, 낚싯대 피워보도록 할게요. 찌는 완어찌입니다. 완어찌로 오늘도 공양해 볼게요. 되나 보니까 크게 뭐 긴 데를 안 펴도 될 것 같아요. 구멍에 구멍에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16대인데 어디까지 들어가나 한번 쳐 볼게요. 말고 여기 칠까. 너무 부들쪽에 또 갖다 붙여 놓으면 호위가 입질에 와서 또 바깥으로 쬐을 때는 부들에 감아 버립니다. 조금 너무 안 붙여도 되니까 이런 자리는 약간 한 중간쯤. 자, 밑밥을 좀 뿌릴게요. 주스를 얻게 해가지고. 진한 옥수수 미분이죠. 에코레지에서 나온 진한 옥수수 미분입니다. 피부 효과가 상당히 좋죠. 오늘은 새우껌딱지를 한번 써보고 베스나 잡곡에 달라들면 옥수수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두 개 정도, 세 개 넣어주세요. 세 개, 세 개. 자, 물. 조금 적게 넣을게요. 셋. 자,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. 멋있죠? 제육인대는 44대, 44대에서 30대까지 11대를 세팅했습니다. 오늘 뭐 부두발 안에서 멋진 놈 한번 손맛 봤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입니다. 자, 밥 먹고 와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볼게요. 근데 여기가 본래 콩이 잘 듣는 곳이거든. 네. 이해자. 근데 이제 베스트로 앞볼 때. 한잔 내려라. 베스트로 앞볼 때니까. 콩키 한번 찰까? 여보세요? 잘 먹겠습니다. 원래 그 안강에 대동지하고 아니요 여기가 잘 들었죠. 누군가 작업해 놓은 부들밭에
너무 포인트가 좋아서 또 욕심에 원래 우리 낚시꾼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 그림 좋은 곳에 붕어 없다고. 그걸 제가 알면서도 또 낚시꾼인지라 또 욕심에 부들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짐바리를 한 80m 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요? 풍광은 좋은데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 밤새 입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. 입질을 받아야 뭐 잡을 수 있는데 뭐 입질이 안 오니까 아쉽네요. 하여간 좋은 또 추억을 남기고 또 철수를 했습니다. 짐바리에서 또 철수를 해서 이제 나갑니다. 더운데 물 빠져도 되는 저수지, 물 빠졌을 때 또 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.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1박 2일 정출격 영천 범어지 터센 한방터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. 뭐 될라? 자,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길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갈게요. 자, 가는 길에 영천에 있는 산포지에 들렀습니다.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. 물이 많이 빠지면 저 모둑 쪽으로 해서 낚시가 잘 되는 데인데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노룡지에 왔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. 거의 낚시를 하면 바닷건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엄청나게 빠졌네요. 정해지 왔습니다. 정해지. 여기가 정해지인데 물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옥산지에서 물을 받고 있죠. 물은 한 1m 정도 빠져 있고 물색은 뭐 좋은 편입니다. 얼마 전에 고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.